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 M이고요. 오늘 주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다 같이 좀 하락을 크게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제 관점으로 볼때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밀렸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좀 봐야겠죠. 마이너스가 찍히는 건 어쨌든 간에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 제가 어제 그 하단 라인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게 42만 원이거든요. 이 앞라인. 42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요 표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를 지금 원큐에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음봉 오늘 하나로 일단 뭐 시가부터 밀리긴 했지만, 이 가격 라인들을 변동성을 주지 않다가 이 시가를 여기 아래로 그냥 단번에 밀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락폭은 굉장히 크죠. 근데 어차피 빠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실 코멘트를 들을 때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슬리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영상을 어제가 맞나요? 금요일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간이에요. 예, 지금은 너무나 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요 구간에 대한 좀 해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천천히 내려올 줄 알았어요. 천천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내려오는 느낌? 굳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내릴 필요가 있나? 이거는 가격 조정을 그냥 일단은 먼저 세게 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위쪽에서 충분히 그 가격 조정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피말리는 형태, 좀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힘든 형태로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음봉으로 빼고 중간에 반등 한번 주고 또 빼고. 그래서 한 달, 두달 동안 내내 그냥 주가를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거. 요게 진짜 버티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이거에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제가 한번 설명 드렸잖아요. 그쵸? 오늘 이 5월 8일, 이때 비슷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뒤에도 반등이 나오진 않았고, 이러면 지금 지지라인들을 아래 좀 봐야겠죠. 42만원 밑으로 뭐 우리가 뻔하게 볼수 있는 40만원 라인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을 보통 우리가 잡으면은 이게 주가 라인이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보통 반등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42만원은 좀 지켜주는 게 좋죠. 예,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정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들이 오늘 왜 이렇게 밑으로 빨리 뺐나? 결국 지금 포인트는 빨리 뺐다라는 거예요. 빨리.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지금 유리한 포지션이거든요. 유리한 포지션이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도를 쳐버리는 건 아직까지 투심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2차전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한 하락이 발생되면 물론 위에 있는 물량들은 끌어내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가 자리에 매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와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반대로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뭐 개인 쪽에 매수가 찍히진 않았지만 결국 얘네들이 오늘 보여준 움직임은 약간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주 일정으로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이 패턴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시장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뭐 굳이 오셔가지고 매매를 뭐 전부 다 따라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그냥 시장 이야기 같이 하고 시장 같이 보고, 또 저희 종목들 겸사겸사 한두 종목 매매해가지고 또그 수익금이 뭐 크지 않다라고 해도 계좌에 이 수익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큰 안정감을 주거든요. 지금 같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존에 2차전지 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2차전지를 메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통 반도체를 잘안 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차전지가 밀리고 밀린다? 어쨌든 간에 계좌는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심리가 밀리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뭐가 올라가죠? 초전도체 같은 애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뭐 시가 부근에 매수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을 보셨겠지만,
주식은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는 분들이 있으면은 손실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이 구간에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구간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좌가 벌써 이제 막 반토막 가까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물려가지고 이 사이클이 한번 지나갔을 때 계좌가 엉망이 되는, 엉망이 돼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수 버튼이 눌러져 있고, 누르고 나니까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고, 테마주들을 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에 대한 매수 같은 거를 좀 제한적으로 하시고, 그냥 2차전지의 흐름을 그냥 좀 편안하게, 물론 편하게 못 보죠. 마이너스 크니까. 근데 좀 힘을 빼고 지켜보시는 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제가 아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아마 주주분들이 오늘 하락에 멘탈이 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더 큰 멘탈 하락, 그 멘탈 붕괴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패턴에서 더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음봉을 더 잘 버티거든요.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제가 아까 일정 이야기 드렸죠. 일정. 어쨌거나 이번 주에 CPI예요. 그리고 CPI 예상치가 지금 이전에 계속적으로 그 CPI가 하락해가지고 3.0까지 내려왔죠, 지금. 그 기본 CPI. 그냥 소비자 물가지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어 CPI가 있죠. 근원. 연준이 본다 하는 뭐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있는데, 지수가 있는데, 지금 근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원은 어쨌든 간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 않은데 최근에 물가나 그 다음에 식량 가격 이런 것들이 지난달부터 이미 오름세고 우리나라 주유소들 휘발유값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결국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다시 한번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주의 영역 안에 있는 성장주도 업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CPI 예상치가 다시 턴을 할 거로 지금 미국 쪽에서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연준에 대한 피벗 기대감,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에 대한 정책을 빠르게 좀 전환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한번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그러면 2차전지가 진짜 급격한 이런 V자 반등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그때 걸어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흐름으로 볼 때 CPI 발표에 맞춰가지고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저점 라인들을 좀 잡아준 다음에 그러면 지금 화요일 수요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틀이거든요. 그렇죠? 2거래일 남았고 우리가 하단으로 보고 있는 42만원 딱 이틀 3일 정도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면은 음봉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중간에 양봉 하나 섞여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42만원 부근으로 딱 안착이 될 수 있는 딱 그 구간이긴 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약간 대부분 그런 형태의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빨리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CPI 부근쯤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CPI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뭐 손절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존버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중간 가격에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약간 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그 박스권을 오늘 시가부터 깨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이죠. 예, 이 가격을 시가부터 깨버렸기 때문에 시가에 손절을 못했다 하면 아마 매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예, 못하셨을 거고 지금 아래로 이제 19,000원 정도 뭐 추가적으로 415,000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41만원과 2만원 사이 이 정도에서는 반등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때 시가 라인이 또 41만 1000원이에요. 그쵸? 지금 의미 있는 하단에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격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가격 라인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거를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가격까지 내려올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 데드킥 같은 그런 반등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횡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돼요. 결국 이런 음봉들이 나오고 포스코 퓨처엠에 있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른 종목들로 넘어갈 때 우리는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죠. 이 시기가 와야 그래야 유의미한 반등 구간 좀 힘 있는 반등 구간이 나옵니다.
오늘 일단 개인 쪽에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지금 미래 에셋의 매도가 굉장히 많죠. 키움 쪽은 매수가 찍혀 있고, 신한 쪽은 아마 프로그램일 겁니다. 프로그램 대부분 다 신한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한 쪽은 프로그램 매수 물량일 것 같고, 지금 14만이죠. 신한에다가 다른 쪽 더해가지고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 쪽, 우리가 이 기관 애들이 매도 전환한 거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기관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에서 매수 전환을 하는 구간,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물량을 받아줬잖아요. 아마 이걸 어떤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낙하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빠르게 내려오다가 이게 낙하산이 펴지면은 어쨌든 내려오긴 하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줄죠.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좀 변해가는지, 언제부터 빨간불이 찍히기 시작하는지,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던 내려올 가격 구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주 CPI가 있는데, CPI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뭐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한다라고 봐야겠죠. 주식 관점으로 볼 때는 그 CPI가 턴을 할 가능성을 지금 미국에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2차전지한테는 우리가 과거 패턴을 볼때 나쁜 데이터는 아니에요, 사실. 2차전지가 CPI나 그 FOMC 이런 걸로부터 작년에 강했던 이유가 금리에 대한 영향을 다른 업종들 대비 좀덜 받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CPI를 기점으로 주가가 브레이크를 어떻게 좀 걸어주는지,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언제 가격 라인을 잡아가지고 매도세를 좀 줄이고 매수 전환을 해주는지,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단기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코멘트를 드렸고요. 시장이 난이도가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우리가 눈길도 주지 않던 그런 업종들이 막 하나둘 올라오니까, 이거를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2차전지를 봐야 되는지, 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화장품을 봐야 되는지, 초전도체를 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지금 그 구분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하나 또 살려고 하면은 또 밀리고, 또 살려고 하면은 밀리고.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아마 CPI 전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좀 감안하고, 약간 좀 관망의 포지션이 오히려 좀더 좋지 않을까. 저희 카카오 채널 요거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또 매매하시면서 시장 대응할 수 있으니까, 멘탈 좀 흔들리시는 분들, 마인드가 좀잘안 잡힌다 하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꼭 굳이 매매 다안 따라하셔도 되니까 저희랑 이야기하면서 한주 대응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뭐 주도 업종들이 주구장창 하락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이 뭐 700, 600까지 가야죠.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시장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우리는 41과 42만원,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좀 위주로 CPI 주변, CPI를 앞두고, 그때의 시장 변동성만 잘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